여러분, 코바 쇼가 끝나고 이제 지금은 부산의 VR 전시회 그림에 부산 페스티벌 그림을 그렸습니다. 여러분, 그 다림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도 그 방송을 지금 이 방송의 바다, 컨텐츠의 바다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여러분 이야기를 담게 하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노력인 것입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전시장에서 보여드듯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스튜디오 이 카메라에서 그냥 서서 백그라운드 없이 멋진 이런 화면이 나오는 그림들을 보였죠. 여기 보이는 이런 장면들. 또 이렇게 그 간단한 그 그린 스크린만 놓게 되면 여기 있는 카메라 보이는 M 스튜디오 장비 이런 거 보였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렇게 그 칠판을 그 보여서 큰 칠판에서도 여러 가지 장면들 자유자재로 정말 그 자유로운 극장 같은 칠판을 5m, 7m 세계 최대 규모로 하는 걸 보였고, 또 이렇게 스튜디오를 작게 이동식으로 꾸며서 여러분들이 방송국의 큰 에미 스위처, DV 이펙터 이런 걸 놓고 하는 것들 없이 또 이런 그 뉴스룸 비디오 월도 마음대로 이런 그 다양한 기술들을 보였던 전시회가 이번에 다림의 스튜디오였습니다. 지금 저는 이렇게 뭐 자유롭게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VR 스튜디오 크리에이션 기술은 너무 그 스튜디오 꾸미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무한한 스튜디오를 꾸밀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노트북, 제가 여기 지금 노트북 이렇게 있습니다. 안 보이겠죠? 노트북에 나오는 화면을 가지고 노트북에서만 그리는 이 스튜디오라는 제품, 또 이렇게 그 미팅룸에 여러분들이 와서 그 노트북 꽂으면 이렇게 제 노트북 나오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,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마우스가 가리키면 커지지 않습니까? 이런 스마트 PD 기능 더 커지게 되는 거, 이런 것이 다 아무런 공부 없이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, 스마트 PD, 인공지능 PD가 있어서 알아서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커져가지고 마음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든다,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. 그거를 이번에 그 코바 전시를 통해서 큰 그 공간이 아니라도 다 방송이 되게 하는 걸 제가 만들어서 이런 칠판, 비디오 뉴스룸까지 다 보이고, 여기서 실제 방송, 전자신문 방송을 하는 전문가 방송 실제로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그 제 말을 듣고 한번 여러분 방에도 스튜디오에도 다림 기술을 적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? 그렇게 되면 정말 한국이 나온 다림이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도, 여러분 미팅룸도, 여러분 사무실도, 여러분 교실도, 스튜디오도 다 혼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. 다림의 솔루션은 이제 작은 스크린에 보내는 기술, 방송 기술을 떠나서 이렇게 여기 보인 것처럼 큰 TV 스크린에, 또 칠판에, 또 강당에, 그리고 여러분 건물에 나타나는 그 맥스 비전 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이번에 부산 벡스코에서는 더 큰 디지털 파스워드 기술을 포함한 비디오 월 기술을 함께해서 부산 엑스포에 찾아볼 예정입니다. 다림의 새로운 기술의 세계, 여러분과 함께 흥미진진한 바다의 컨텐츠의 세계,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이제 카카오 TV도 다 아프리카 같이 방송이 시작되는 시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. 그 시장에 여러분의 차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그 바다에 여러분의 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번 찾아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해